자, 여러분 미국 주식 이야기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김 레전드님이 미주알 고주알 안 하나요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윤 교수 이두 분의 콤비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두분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이렇게 함께 하니까 약간 또 친정에 돌아온 느낌? 네. 예. 왜 아니야, 그러는 저희가 걸까요? 시아버지니까. 아니, 저희 친정 아버지입니까? 시아버지면 잘못 나왔습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오늘 원래 네네. 그 Q&A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 예, 하기로 했잖아요. 아직까지 그 집계를 못해서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부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또 예고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확대 편성, 살짝 확대 편성을 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미국 주식에 대한 고민들을 실시간으로 또 이전에 취합을 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을 하니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뭐 채팅창을 통해서도 좋고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주식 이야기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요. 저퍼주 탑10 저희가 이제 주기별로 이 저퍼주를 싹 정리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퍼주가 무엇들이 있는지 탑10 잠시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제는 좀 혼조를 보였어요. 다시 언택트 관련한 기술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또 경기 민감주들은 하락하는 그런 시장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큰 틀에서 벗으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계속 억누르고 있거든요. 네. 하나는 결국은 코로나의 3차 확산이 현재 진행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은 이미 다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일단 국경 폐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아니면 주 아니면 도별로 시별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또 몇몇 국가들은 이제 저녁 6시 이후에 술 마시지 못하고 저녁 먹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거 있고 나중에 추치 나중에 조금만 확인해 보시면 각종 레스토랑 이용률 이런 것들이 주요 국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에 한번 반짝했다가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시죠. 그럼 나라에서 말하면 좀 따라야 되는데 일부 그러니까 벌써 몇몇 국가들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그쵸. 술 먹을 자유를 달라고 이런 거죠. 저는 이제 본부장님은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또 술이랑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와인 비즈니스 하신 분들 상 타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게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제 문제는 다 물 건너갔다는 거지만 결국은 빨리 돈을 주어서 부양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이 물 건너가고 이런 분위기. 그쵸. 그리고 특히 이제 상례적으로 선거 직전에 보면 주가 좀 올라야 되는 게 과거의 상례인데요. 딱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뭔가 뚜렷해지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제 뚜렷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분위기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사전 선거 많았고 우편 선거 많았기 때문에 또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잘 모르는 분위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을 살려는 사람보다는 뭔가 좀 사는 건 좋은데 나중에 사자라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다리자. 보면. 그러다 보니 흔히 얘기해서 하다 보니 경기 민감주라고 분류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항공주, 그리고 크루즈. 호텔주, 그리고 크루즈선 크루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하거든요. 거기다 보면 이제 또 경기 민감주 같은 캐터펠러 이런 보잉 이런 거 다 약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섹터가 상대적으로 약간은 강한 다우지수가 좀 재미없고요. 네. S&P에 보면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이 약하고 상대적으로 기술주 위주가 좀 조금 더 많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쵸. 나스닥은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것이 약간 좀 차이가 났겠고요. 또 하나 상품 섹터 중에서는 최근에 지난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3% 이상 빠졌던 것이 그 유가입니다. 근데 유가들이 유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정도 보여줬고요. 금값도 약간 1,500달러 언저리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 섹터를 보면 11개 중에 다 빠졌지만 두 개가 안 빠졌어요. 기술주가 안 빠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빅5 이런 것들이 뭐 커뮤니, 양쪽에 들어있거든요. 주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좀 빠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 시장뿐만 아니라 엊그제 시장을 좀 억눌렀던 또 다른 팬데믹
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지금 다시 한번 뉴욕 시장의 불안감을 더 크게 야기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환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는 않죠. 아,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확대되고 더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하루하루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오늘 100명, 110명대가 나오는데 그렇게 수치를 딱 기억하는데 물론 그 중요하지만 길게 보면 이동 평균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7일 이동 평균이 정확하게 69,967이 나왔습니다. 아까 7만은 거의 찍었거든요. 7만, 이동 평균 자체가요.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전주 대비, 전 7일 대비 한 25%가 늘어났고요. 네. 그러다 보니 주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짜리는 지금 8만 명을 찍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10만 명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가는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 것들이 어떤 게 왜 그런 기술 쪽 올라가고 커뮤니케이션 이게 왜 올라갔냐면 반대 있는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안 나가게 되고 식당에 안 가고 이렇게 되면 뭔가 시켜 먹거나 뭔가 안에서 주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대들이 59%의 그 쇼핑할 이커머스 하는 거면 아마존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제 목요일 날 밤 끝나 장 끝나고 우리 시간은 금요일 날 새벽에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아마존이 이제 오늘 한 2.5% 정도 올라갔습니다. 뭐 당연히 그쪽에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 나스닥 이런 것들이 다 8월 말일 날 사상 최고가 찍었는데 지금 두 달째가 약간 쉬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쯤에 10월 초에 잠깐 할래다 못 갔는데 네. 쉬었다가 다시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마존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주가 되겠는데 저 이제 여러 번 많이 얘기했던 거 저희가 제가 참 사진을 공개 안 했네. 제가 사진 찍어온 게 있는 거 맞아요. 쇼피파이 본사. 아, 쇼피파이 본사 하셨잖아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일단 성격적으로 이게 약간 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면 또 올라가는 법인데 지금 재미가 없었어요. 역시 두 달째 재미없었는데요. 지금 다녀오신 사이에 주가가 재미없네요. 네, 오늘 또 무려 4%나 급등하면서 네. 이게 종가 기준으로 다시 사상 최고 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10대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스냅챗이고요. 네. 두 번째가 틱톡입니다. 그래서 왜 틱톡 하냐면 왜 월마트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했었고 뭐 여러 오라클이 들어가 애썼던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15초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수많은 이커머스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오늘 틱톡이 이제 이커머스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돈도 벌겠다. 이제는 광고 정도였는데 뭔가 물건도 팔아보겠다는 거예요. 누르면 바로 구입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뭐 하겠다는 거죠. 다 그게 이제 가는 방향인데요. 네. 그럼 이제 누가 이제 파트너가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쇼피파이가 또 악수를 했네요. 쇼피파이가 파트너십을 했어요. 틱톡과.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쇼피파이가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쇼피파이가 4%, 5% 올라가면서 오늘 쭉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 손만 뻗으면 또 사상 최고가. 그러네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올라가면 또 그 많은 그냥 쓸데없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분할 안 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쇼피파이가 되겠고요. 실적 관련한 두 종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드리면 어떤 빅5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한 것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어땠나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물론 이제 깜짝 실적이 났는데 네.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클라우드거든요. 네. 클라우드가 이제 40% 정도 초반에 성장이 기대됐는데 거의 50% 육박하면서 애저 서비스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다만 이제 시간에서는 빠졌는데 가이던스를 약간 소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 이슈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규장 이전에 발표한 거죠. 크로스죠. 크로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그쵸. 우리 또 비버 형이랑 저스트 비버 형이랑 그 자비츠죠? 네. 그 자비츠라는 그 갑자기 끼우는 거예요. 끼우는 거. 네. 이름 모르겠어요. 자비츠. 알고 보니까 까먹었는데. 그거에 대한 콜라보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사실 지난 분기에는 흑자 적자 뭐 0.1센트에 해당하다가 뭐 많이 났기 때문에 1000%가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숫자고 이번에는 한 70센트 초반 안짝이었는데 거의 90센트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또 슈퍼 실적이 나왔고요. 동일점포가 또 16%. 이게 동일점포 늘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만큼 늘어났고 이게 디지털 매출도 대단하네요. 네, 이게 35.5% 늘어났고요. 전체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여하튼 크록스가 오늘 정규장에서 4% 네, 이상 올라가면서 사상적으로 쭉 가는 $55 저희 계좌 만들고 이러면 저희 사이트 오시면 미국 주식이 답이다 책도 드리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171쪽에 써 있는 주식 발행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171페이지라고 171페이지 하니까 약간 좀 보고 오신 것 같은 차라리 그냥 아 보고 왔어요. 170여 페이지 171쪽 네. 네. 사실 보니까 신발이 크록스가 사상 최고치 그 다음에 데커스 아웃도 네. 좋아하시는 그다음 나이키까지 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 네네. 보여주면서 신발이 의외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럴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밤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크록스 신발이 안 싸잖아요. 싸지 않아요. 안 싸죠. 싸다고 할 수 없죠. 저는 그게 그거에 대한 궁금증. 왜냐하면 신발이 그렇게 뭐 아주 예쁘진 않아요. 예쁘거나 아니면 이 공이 많이 들어갔네라고 생각 안 되는 신발인데 엄청 10만 원 이상까지 나오는 신발이 상당히 많거든요. 10만 원이 넘는다고요? 10만 원이 넘어가서 많습니다. 예, 크록스. 이게 지금 요 그림에 제가 홈페이지 나오는 건데 네. 이게 그나마 보급형이거든요. 그래요. 그럼 49,900원. 고급스러운 거 대체 얼마나 고급스러운 네. 거예요? 이게 5만 원이니까요. 조금만 뭔가 더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그냥 10만 원 넘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왜 10만 원 넘어갈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크록스처럼 유사품이 많은 신발이 또 없지 않습니까? 유사품 많은데, 네, 많은데. 신어보면 네. 이제 발이 안다는 네. 얘기도 네, 있고 그렇죠. 아, 그런 이제 그 특허를 받은 물질이거든요. 저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뭐죠 곰팡이나 이런 것들 네네. 그리고 물 이렇게 강하다 그래갖고 특허받은 물질입니다. 네. 네. 일단은 지비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지비치 그렇죠. 지비치.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 신발이 비싸 많은 이유가 뭔지 물론 물질이 좋겠지만 네. 그게 좀 의아하고요. 저는 일단은 크록스는 안 신는데 저 말고는 다 신는 것 같아요 집에서. 저도 안 신어요. 사실 안 저도 크록스 신발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샌들 편하다 그래서 샌들 하나 신었는데 여행 가면서. 뭐 높은 굽이니까 오래 신으니까 말이야. 근데 이제 개수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그 나이키도 많이 신으지만 네. 아마 나이키의 어떤 집에 있는 개수보다 크록스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죠. 애들까지 그리고 맞아요. 아웃도어 캠핑 요즘 캠핑하는 분 중에 크록스 안 신는 분은 맞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쑥쑥쑥 네, 신고 대화가 안 될 거니까. 네, 네. 그리고 겨울 버전으로 약간 더신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털 신어서 나오잖아요. 털이 들어 있는 거. 그다음에 네. 의사가 또 많이 신으시니까.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딱 특수한 신발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약간 나이키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발 신는 것처럼 크록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그 고무신 같이 생긴 신발이 크록스단 어떻게 보면은 그 뭔지 아시죠? 예, 우리 할아버지들이 검정색 그 네. 약간 고무신 같은 거에 맞습니다. 털 이렇게 되는 크록스가 그거 따라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 무슨 네. 어렸을 때 신었을 걸요 그 신발? 그 신발? 아니 그걸 어른 가실 필요 없이 물어보십시오. 과거 8년도 얘기죠. 8년도. 교수님 네. 신으셨어요? 약간 디스하시는데 아니 아니. 네. 아 예전에 다 신었어요. 저 학교 갈 때 보충 메고 학교 갔어요. 그렇죠. 네, 남학생 신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전일 특징주로 이슈가 있었던 뭐 크록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뭐 두 기업 모두 잘 발표했는데 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예상 실적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발표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속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마존과 쇼피파이까지 특징적인 종목 봤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가 주제로 확인했었던 오늘 접어주 탑10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노턴. 이게 노튼 라이프라. 뭐 하는 기업이죠? 시만텍이고요. PC 아마 노튼 바이러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저는 V3. V3. 최근에 집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온라인 쇼핑하는데 네. 상당히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해킹에. 근데 그걸 도와준 회사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기업을 가지고 한 만 명 정도한테 제가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에 주당 12달러를 제가 해당으로? 받게 했습니다. 작년에.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네. 한 20여 달러 주식인데 12달러를 줬어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미장 고절에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종목이지만 네. 상당히, 이 전신이 시만텍입니다. 시만텍. 아. 그런 기업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일단 해킹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PER이 3.34배입니다. 너무 싸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집에 많이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하나 깔아야 된다 보시고요. 3.33배 기억하시면서 로튼 라이프락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접어주 네. 중에서는 PR 3.34배 기록하고 있는 접어주 노턴 봤고요. 그 티커는 NLOK입니다. 예, NLOK. 네. 두 번째는 MGM 리조트 네. 인터내셔널. 사실 이거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그냥 워낙 P가 낮으니까 갖고 네, 왔고요. 네. 카지노 회사입니다. 카지노 네. 회사인데 5.82배고요. 카지노 가겠습니까 지금? 안 가시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MGM 리조트가 지금 카지노 부분을
따로 떼가고 팔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팔리겠지만 팔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MGM 리조트가 만약에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데는 최소한 3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3년? 이건 정말 예, 퍼로 났지만 아, 가까이 하기보다는 좀 멀리 보시고요. 우리 늘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내가 만약에 카지노 가겠다 나는 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번 쳐다보시기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네. 이 정도로 네.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 카지노 가면은 그건 카지노보다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아, 그렇죠. 민당해요. 예, 네, 아니 이게 제가 좀 더 네.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을 드리면 카지노 호텔 이런 거 가시는 거 좋은데 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만나면 포옹을 하거나 키스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있어요. 인사니까요. 아시죠? 남자끼리도 네, 네. 저희 둘이 만나면 이렇게 포옹하는 거. 예. 네. 그런 걸로 많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거는 어느 뭐 카지노 가거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화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문화. 근데 그 문화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약간의 그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그 문화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확진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허그하고 볼키스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친근함의 표시고 좋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염자가 발생을 한다라는 걸 알면은 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은 약간 그 유럽도 그렇고 이제 자유에 대한 거에 그렇죠. 대한 억압이 나오면은 거 되게 싫어하고 굉장히 또 심한 반발이 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그 라스베가스나 이런데 그 호텔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호텔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맞아요. 호텔 라인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큰 또 그 하는 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 호텔을 다 있는 것들인데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MGM이나 이런데 수많은 그런 카지노도 있지만 가보신 분 아시고 뭐 저는 이제 그 술을 안 좋아하지만 얘네들이 대부분 유명한 클럽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라스베가스 클럽 유명하잖아요. 이거 다 있죠. 그리고 먹는 게 그 수많은 쇼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태양의 서커스 라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못하고 예를 들어 요즘은 권투, 레슬링 그리고 격투기 이런 것들 다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많은 쇼하고 이런 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퍼가 났다고 해서 마냥 좋을 수만은 없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기업일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탑10 종목 안에는 이 기업은 뭘까요? 레이슨 테크놀로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네. 이거는 이제 군수업체니까요. 이건 교수님이 군수업 전문가시거든요. 저는 이제 이 기업이 네. 토마호크 미사일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까지만 저 설명이 가능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수혜를 받는 건가요? 그 제가 사실 이게 금요일 날 저희가 강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 보면 많은 분들이 확률상을 보면 지금 바이든이 우세한 거로 돼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아무도 모르지만 이제 확률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월가에서는 가격에 지금 월가 주가의 가격에 바이든의 승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JP모건의 레포트만 보더라도 혹시 트럼프가 되면 어쩔? 이런 거가 딱 레포트 제목입니다. 저는. 네, 그 무슨 얘기 아시잖아요. 네. 다들 바이든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가 되면 올라갈 만한 주식 섹터가 뭐냐 그러면 단연코 저보로 하나 하라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딱 하죠. 군수업체요? 군수업체들. 군수업체. 왜냐하면 군수업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방위사나 이런 쪽이 거의 5-6개월째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경기 회복 이런 걸 상관없이 네. 한 번 떨어진 다음에 2월, 3월 같이 떨어졌고 4월에 반등한 이후에 그냥 횡보입니다. 횡보. 맞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그거랑 똑같습니다. 바이든 지지율에 상대적인 트럼프 지지율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는 상대적이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되면 제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이런 쪽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팡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시면 돼요. 네. 그다음 탑10 안에는 보험주도 올라와 있네요. 프루덴셜. 프루덴셜 보험주인데 보험주가 사실은 여러분 돈을 내면 네. 그 돈을 운용을 합니다. 그쵸. 보험에서 운용하는데 주 채권에 운용하고 있는데 채권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시기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사망자가 급증했잖아요. 네. 근데 프루덴셜 전화하면 바로 보험료가 지급되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 바로를 줄지 몰랐어요. 네, 바로 줍니다. 거의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심사하는데 아직 표현이 좀 그랬나요? 잘 주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져갖고 7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프루덴셜 한 번은 이건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어쩔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조금 내년부터 잠잠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반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보기엔 프루덴셜은 워낙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생명보험에서 쪽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보험주에서 이번에는 이베이가 나왔습니다. 이베이가 사실 예전에는 직구할 때도 많이 사용하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베이를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적 어떤가요? 많이 안 쓰지만 네. 올해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대표적인 기업들이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대표적인 2위에서 뭐 3위로 내려온 거가 그 업계에서 그게 다 쇼피파이 때문에 밀려온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크게 보면 아마존, 쇼피파이, 이베이 그리고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이 확대되는 월마트, 타깃이 다 한 묶음이거든요. 한 패밀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이 나온 김에 남미의 이베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MELI인데요. 메리카도. 이게, 이게 발음이 약간 어렵지만 본부장님 잘하신데 메리카도 리브레 뭐 하는 겁니다. 이게. 네. 멜리란 MELI라고 아,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은 거의 사상 최고가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베이 저평가도 있겠지만 네. 그런 큰 흐름에서 온라인 쇼핑으로 바뀐 이커머스 시장으로 바뀐 세상의 흐름이 그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2월 전 수준으로 가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쇼피파이, 아마존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묶고 저는 근데 거죠? 개인적으로 이베이를 좀 하려고 그러면 네. 아마존이 나아 보여요, 저는. 네. 아마존이 50%고 이거 이베이가 한 2%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존이 아시겠지만 물건을 직접 해서 그 배송도 하지만 이렇게 이베이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베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이베이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양쪽을 다 하고 있는 아마존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고요. 이베이보다는 아마존이 최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존은 주당 그 살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높다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면 좀 네, 싸게 네, 살 수 네, 있는 게 뭐가 그러네요. 있을까 싶어서 네, 네. 이베이는 지금 $53 수준이라서 네, 그렇지만 그래서 네, 시장 점유율이 2%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네. 어쨌거나 1등 기업을 사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존이 좋다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시티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의 심볼이 너무 간단해요. C. 예, C. 네. 그래서 아, C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 말라고 이런 분이 계시나요? 아니, 진짜 그래요. 예, 아, 뭐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지는데 사실은 상업은행이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쵸,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예대 마진이 줄고 있고 또 대성충당금을 쌓아놓고 있는 그러니까 네. 떼일 거에 대비해서 계속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굳이 금융주 하신다 그러면 상업은행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IB 쪽 큰은행 그 골드만삭스 같은 네. 그런 투자은행이 나와 보이는데 시티는 어쨌거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서는 올라오기 힘든 업종이고 종목이다 보니까 이것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8배 정도로 PER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은행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투를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용대출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기하게도 실적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없나 봐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탑 50 중에서 네. 전혀 안 갖고 있는 게 금융주잖아요. 그쵸, 그쵸. 관심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금융주 자체도 싫어하세요. 안 좋으니까 그런데 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그쵸.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웬간에서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그 승리하면 네. 당선되면 올라갈 것 중에 하나가 금융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인세 인상은 거의 굳어져 있거든요. 법인세가 28% 다시 회복되는 건데 법인세의 효과가 가장 그 이익의 상단에 이익에 미치는 거가 금융주입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지금 안 오르는 금융주라 아까 말씀드렸던 방위산업 섹터가 오른 쪽이 없어요. 이게 약간 트럼프의 눈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도 많군요. 거기에 이게 바로 금융주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럼 좀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 째려보고 있어요. 연임 되면은 네. 바로 예, 네. 단기적인 움직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저퍼주에 뭐 인텔이 올라와 있는데 인텔은 뭐 이것도 뭐 저퍼주예요, 맞죠? 네. 인텔 저퍼주고 또 실적도 네. 안 좋고 사실 실적이 괜찮았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일단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마침 또 어제 AMD가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결정하면서 결국 인텔을 다시 한번 목을 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인텔의 주가는 한번 좀 올라오면 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금야금 시장을 뺏기고 있어요. AMD 쪽에. 그러니까 인텔에 대한 어떤 그런 미래성은 좀 예전 같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은 8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없다라고 좀 보시면서 이것도 역시 좀 길게 보라는 차원에서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을 보유할 날은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안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AMD 주가가 어제 4% 하락했는데 사실 저희가 AMD 다루면서 예, 했죠. 그건 이제 자이언스를 인수하면서 예, 그런 부담스러움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제가 AMD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AMD도 어제 밤에 되겠지만 350억 달러라는 거는 지금 4년 반치의 매출을 네. 갖다 투입하는 건데 예, AMD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 거거든요. 상당히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한 전화 한 통 없이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데
자일린스에 대한 값어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 자일린스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강력한 그런 어떤 뭐 스트레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인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AMD가 만약에 100% 이루어지면 상당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MD의 대표이사분이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사업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인수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했죠, 이번에. 예. 네, 했네요. 예. 예. 파이팅 넘치는 부분. 응원합니다. 예. 예. AMD 주주는 아니고요. 그냥 사업적으로 굉장히 배울 부분이 많은 것 예. 같아요. 자, 이어서 캠벨숲. 어떻게 지금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숲 많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드셔서 어떻게 괜찮을까요? 격리하신 동안에 숲 드셨습니까? 엄청 먹었죠. 아, 엄청 그래서 숲 이런 걸 그래서 좋아하고요. 살이 찌셨군요. 네, 살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쟁겨놓는 거고 이런 것들 나중에 또 하나씩 뜯어보시면 보존 기간이 되게 깁니다 이것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주가가 네. 좀 재미가 없네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습이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 뭐 1년은 기본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따서 먹으면 그 이게 짜다. 짜죠. 그리고 물 이제, 많이 넣어야 돼요. 예, 굉장히 기름이 많이 포함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10대들이 정말 싫어하는 음식이 하나예요. 아, 그래요? 예, 10대들이 싫어한다고요? 예, 10대들이 습을 거의 안 먹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습보다는 오히려 약간의 그 푸르스름한 그 야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습에 대해서는 예, 습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햄까지는 다 먹습니다. 먹는데 유일하게 많이 보관되는 음식 중에서 습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강하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주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거 한번 먹어보려 했는데 아 이거는 뭐 한번 먹지 두 번 힘들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 드는지 네. 아세요? 그렇게 어떤... 습을 싫어하면은 건강식 죽이 엄청 잘 되지 않을까. 그러네 죽. 예. 네. 죽을, 지금 수출되고 예, 있긴 예, 하잖아요. 그렇죠. 뭐 CJ 예, 쪽에서도 열심히 죽 네. 만들고 있고 본죽도 예. 있고. 죽이 미국에서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 주가가 강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비고가 라인이 네, 전 세계적인 인기죠. 그러니까요. 단무지 될 거네요. 비비고. 네. 네. 미국 가서 죽이나 좀 팔까요? 좋은 사업. 자, 이어서는 리오 보도록 할게요. 리오 같은 경우에는 9.47배인데 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리오는 본부장이 또 전문이시죠. 아니, 뭐 전문이라보다는 리오 틴토는 아시겠지만 뭐 금도 최고라고 강산 네. 업체인데요. 이건 그냥 나진이 갖고 온 건데 보통 지금은 못 나가요. 일단 소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그 뭐 철광석 이런 거 못 나가는데 네. 좀 길게 보자면 차원에서 가져온 것 뿐이고요. 이거는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영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P 500이 없으니까 네. 찾아보지 마시고요. 아, 약간의 이제 사실은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 이런 광산이 광물질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못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모습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분 한번 보시면 이것도 네. 있지 않아요. 리오. 리오니까 기억하기 쉬운 종목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접어주는 CVS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는 미국 가면은 특히 이제 뭐 골목골목이 있는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한 골목에 한 개씩 있는 게 바로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많이 엄청 있죠. 많아요. 네, 네. 거의 우리나라 올리브영 수준처럼.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드럭스토어의 뭐 대표주자가 네. 되겠는데 사실 이게 크게 인기는 없죠. 그 매력적으로 사람들이 탁 하면 혹하는 그런 성장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없으면 CBS에서. 또 불편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불편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더 관심 있는 이게 얘네가 보험을 의료보험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가 이제 관심이 되는 것인데 앞서 제가 뭐 바이든이다 트럼프 얘기했지만 냉정히 봐서 누가 돼도 상관없는 쪽이 의료보험 섹터입니다 지금.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의료보험을 좀 더 확대하려는 사람들을 관심을 주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결국 약가 인하잖아요.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지불하는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인식을 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갈립니다. 중분류 세부로 들어가면 약회사들은 지금 대중적인 약을 많이 파는 데는 약간 억울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바로 헬스케어 중에서도 바로 이 섹터. 그러니까 의료 그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바이더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쪽은 상당히 좀 관심 누가 되더라도 좋은 쪽. 그러면서 완만하게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는데 제가 ETF를 하나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IHF입니다. I는 블랙락에서 하는 거 I가 일반적으로 들어간다 보셔야 되겠고 헬스케어 서비스 파이낸셜 서비스 뭐라 해갖고 IHF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섹시하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는 거. 세상을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여기에 보면 주요 종목의 5개, 6개는 다 의료보험 회사들이거든요. 뭐 당연히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상당히 좀 의외로 관심과 안정적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세요. 주가 워낙 재미가 없으니까. 네. 네. 그거는 못 나가고요. 약국 체인점 하신다고 그러면 CVS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그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는 제가도 봤는데 네. 거의 사람이 안 가시더라고요. 장사 거의 안 돼요. 부츠가 우리나라에서도 잘 안 돼요. 우리나라도 뭐 거의 안 거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네. 그냥 파리만 날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1등 기업이 좋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1등 기업이 규제가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은 1등 기업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퍼주 10가지 종목을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들의 현황 그리고 신규 종목에 대해서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밤 뉴욕 증시 체크 포인트 정리해 볼까요? 예, 오늘 밤은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이 되는데 나오는데요. 101인데 이게 과거에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180이었어요. 이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고용 지표와 함께 가장 부진한 지표다 보니까 오늘은 반드시 예상치보다 잘 나갈 것 같다고 생각이 같이 들고요. 올라가죠. 예. 오늘 실적 발표는 예, 보잉, 마스터카드, UPS, 암젠, 이베이, 포드, 비자까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잉과 마스터카드, 비자를 체크하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몇몇 종목도 오늘 실적 발표에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주미 오늘의 종목 발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볼까요? 네. 8월 31일 10월 네. 15일 날 중복으로 저희가 발굴한 건데요. 네. 코스트코 말할 필요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고 일단은 이 코스트코를 보면 주가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막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조금 흔들려도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 종목의 특징은 그 회원들에 대한 그 기여도 그다음에 해지율이 거의 없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이 꾸준히 올라오는 것도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볼은 COST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주미 종목 발굴은 코스트코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현재 주가가 372달러 선 좀 넘었고요. 지난 10월 고점 이후에 계속된 지금 고점 부근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주얼 고주알이 시간 US스탁의 장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